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경민 씨. 갑자기 자리에 앉는다. 오. 좋아한다. 오, 재밌다. 자기가 무슨 왕이 된 것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경민 씨.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경민 씨와 함께 오랜만에 커피숍 브이로그 촬영을 하러 왔다. 이곳은 안동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광장이라는 커피숍이다. 가게 앞에는 핑크색의 포토존이 존재하고 계신다. 오픈 시간과 문 닫는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다. 문 앞에 요로컴 담요가 배치되어 있다. 사용할 사람들은 언제든 사용해도 좋다. 단 훔쳐가지 말라. 메뉴는 다른 카페들과 큰 차이점은 없다. 다만 안동 수제 오미자 에이드와 차, 문화광장 커피, 그리고 안동 문어 쿠키 같은 특이한 메뉴가 있다는 점 다들 기억하길 바란다. 개인 텀블러 사용 시 아메리카노가 완전 싸다. 이건 다른 브이로거들이 1회 찍는 걸 내 어디서 주워 본 게 있어서 한번 찍어봤다. 맨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쿠키들이 자리 잡고 계신다. 오늘의 디저트 추천 메뉴 게시판이 있는 거 보니 매일매일 오늘의 메뉴가 바뀌나 보다. 이 인형은 안동 문어이다. 안동 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, 때는 조선시대 유교 선비들은 문어의 한자 표기를 글월 문에 고기 어를 쓸 만큼 문어를 지혜의 상징이자 선비의 상징으로 여겼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하 생략하겠다. 삐! 실내 모습은 카페 이름이 광장이 들어가서인지 굉장히 넓었다. 한쪽 벽면에는 사진 같은 그림들이 걸려있고 또 다른 벽면에는 타코야키 아니 안동 문어가 좌르르르 줄지어 있다. 문어가 참 많다. 촬영하던 중 메뉴가 나왔다. 권 PD는 오미자 에이드를 주문했다.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. 그래서 잘 저어 드셔야 한다. 갑자기 뭘 찍어 달란다. 예상된다. 삐! 디저트는 에그 타르트와 초코 쿠키를 주문했다. 에그 타르트 참 맛있는데 뷰가 썩 마음에 안 든다. 뭐지? 소중한 곳에 소중한 것을 둔 경민씨. 카페 안쪽에는 이렇게 단체석 같은 곳도 존재한다. 스터디 혹은 회의를 소소하게 하기 적합한 공간인 것 같다. 더 안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이 열리네요. 캠핑장 마냥 꾸며놓은 야외 공간이 존재했다. 갬성직입니다. 잠시 밖을 다녀온 사이 갈굼을 당하는 경민씨다. 살려달라. 니 지금 어디 보니? 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행사 아이 없어. 삐! 무서운 사람들과 원만한 합의를 끝내고 카페를 떠나려고 한다. 안동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광장 많이 찾아주 있어.